1분 1초가 소중한 당신. 지루한 광고에 리모컨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던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MTN의 화끈한 편성. 5분장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감 스트레이트. 애널리스트 시장 분석부터 이슈 진단, 마감 라이브 중계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오후장.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하세요. 네, 박소연의 이슈 피커 문 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메타버스를 잡아봤습니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문화생활, 경제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죠. 기억하세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메타였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에 굉장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선두에 설 거다라는 포부를 내비칩니다. 무려 31년 만에 이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름 바꿨다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했겠지만 어쨌거나 고점 대비해서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쯤이 이제 이름을 바꾼다라고 발표를 했던 때고요. 그 이후 물론 금리 인상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타격이 굉장히 컸었던 지난 흐름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메타버스와 관련한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뭐 메타를 비롯해서 로블록스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초등학생들이 매일 몇 시간씩 한다는 그 곳, 그 게임을 여기서 즐긴다는 그 곳, 로블록스의 주가도 한동안은 참 기대가 많았었고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70% 넘게 빠진 흐름이고요. 유니티도 뭐 2D, 3D 게임 관련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유니티 74%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앞서 살펴드렸듯이 금리 상승이 아주 취약점으로 꼽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하는 성장주의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이라는 이슈가 최악의 악재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기에 주가는 하염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잠재력은 큽니다. 굉장한 사업일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뭔가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거기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난 곳이 없습니다. 성공 사례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꿈만 보고 투자를 하라? 이거 이제 믿지 못하겠는데? 라는 혹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플랫폼 생태계가 아직까지 구축이 된 게 있느냐? 없다. 뭐 이런 시각도 또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에 메타버스 관련한 ETF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을 한번 쳐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대부분이 30%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 본다면 이보다 훨씬 더 낙폭을 키운 종목들이 참 많죠.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됩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일단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이제 곧입니다. 6월 6일입니다.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가 안 된다면 관련한 힌트라도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여기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MR 헤드셋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VR 모두 이제 합해진 그런 용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관련한 콘텐츠도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무언가가 생태계가 거의 이제 구축되는 거라 다름없는 어떤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기를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것은 그냥 이미지 사진이고요. 확정된 애플의 그 헤드셋의 모습은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거 머리에 쓰고 제 가상 공간, 제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번 6월 6일에 나오는 애플의 무언가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됩니다. 게임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맥스트 디어유, 핑거, 자이언트 스텝, 소위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요라고 했을 때 정말 뭐 상한가 땅땅땅 쳤던 그런 기업들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 대표 IT 플랫폼 업체들 네카오 들어갈 수 있겠고요. 통신주, 그리고 뭐 현대차, LIG 넥스원 전부 다 관련주입니다. 찐 수혜주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투자 전략 좀 짜보려고요. 오늘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뭐 앞서서 간략하게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거요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예. 이제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식이 또 얕아요. 우리 위원님의 조금 깊이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일단은 아직도 생소하거든요. 예. 메타버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으면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이게 뭐냐? 메타버스요? 네, 메타버스 하면요. 일단 저는 한마디로 네.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5대양 6대주 사는데 네. 거기에 대륙이 됐건 대양이 됐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린 이제 지구상에는 갈 때 다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딱 하나 마지막 남은 미지의 개척지 네. 가상세계 메타버스 그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예. 이래서 전문가님들을 모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쉽게 한 큐에 예. 그 이제 용어 설명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한동안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련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 혹은 관련한 사업을 스타트했어 라는 기사만 나왔다 하면 막 튀어 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짧은 찰나였고요. 예. 그 이후로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관련주들을 보면서 너무나 관심이 집중됐었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냥 손 놓고 그냥 이게 계좌가 이제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만 계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예.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애플의 MR 헤드셋이요. 예. 이게 진짜 관련주들을 조금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질문하시는 그 애플의 MR, 그러니까 네.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혼합현실 헤드셋이 과연 주가를 끌어올 수 있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는요. 네.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바로 이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번에 출시할 MR 헤드셋이나 AR 글라스 이런 것들이 네. 주가 되고 우리가 지금 쓰는 휴대폰이나 뭐 앞에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기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휴대폰 시장에서도 애플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을 양분하는 대표적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애플이 이제 그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서 MR 헤드셋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애플과 같은 글로벌 이런 디바이스 IT 대기업들조차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디바이스인 MR 헤드셋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 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대박한다. 시작하는 것도 애플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물론 이제 한 작년부터 이제 최근까지는 주로 메타버스 관련된 원천 IP, 그러니까 뭐 콘텐츠 회사나 관련 플랫폼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좀 이제 말씀하신 AR, VR 이런 MR 헤드셋 관련 그런 관련된 또 기기들이 이제 또 특히나 우리나라 쪽은 이쪽 그쪽 관련해서 관련된 상장 업체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또 한번 메타버스 투자 관련해서 좀 새로운 또 이제 투자 영역이 하나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다시 화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전에도 뭐 스마트폰 관련주, 뭐 IT 부품, 뭐 네. 소부장 그런 관련주 있었는데요. 네. 즉 이 MR 헤드셋, AR, VR 이런 것이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출시를 할수록 그 거기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장비가 수혜가 있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기존 이 상장 IT 업체들이 수혜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게 뭔가 대단해 보였는데 막상 투자만 일어나고 그에 따른 아웃풋은 없었는데 네. 이거는 이미 기존에 실적이 나던 IT 업체들이 이쪽 방금 보시는 MR 헤드셋이건 VR이건 AR 글라스건 이와 관련된 매출이 추가되면 기존의 매출에 애드업이 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참 의아한 게 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거를 예. 머리에다가 쓰고 예. 아, 귀찮을 텐데 저거를 쓰고 뭘 한다는 거지? 뭐 예. 이제 뭐 새로운 세계를 저걸 통해서 예. 이제 본다는 거죠. 예. 이제 집에서 계속 있다는 얘기인가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걸 쓰고 있다라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지금 이 휴대폰도 보시면요. 네. 아주 옛날 보시면요. 네, 네. 막 이만한 휴대폰도 있고, 막 네.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막 휴대폰 한번 벽돌처럼 이, 예, 맞습니다. 벽돌 네. 잡고 막 그리고 막 한번 전파 잡으려고 옛날 그 안테나 근처에 그 기지국 근처에 가서 있고 지금 보면 참 서울 남자시군요. 아, 예. 저 지방 여자라서 그거 아, 예. 뒤늦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보면 참. 우스운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비록 맞아요. 이렇게 크고 좀 이게 막 이렇게 막 그 막 영화에 나오는 네. 것처럼 편의성은 좀 떨어질지라도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좀 더 좋아질수록 이제 네. 우리가 실제 쓰는 안경과 같은 어느 순간 예, 궁극적으로 예, 궁극적인 그런 크기의 AR 글라스로 이렇게 점점 모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좀 이제 비로소 근데 더 할 것은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됐다. 예, 단순하게 뭐 이런 프로토타입이나 그냥 뭐 기술 개발 이런 게 아니라 네.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출시했다,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거기에 좀 더 의의를 둬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진짜 이번에 그 애플의 행사에서 관련한 이야기가 무엇이 나오나 우리는 한번 또 찾는 네.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원님, 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만 좀 떼놓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 네이버의 제페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예.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예.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요. 예. 거기에서 실제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뭐 상당수의 브랜드들이 거기에다가 상품도 출시했고, 예. 뭐 이것이 이제 뭐 다시 거래가 돼서 뭐 P가 붙고. 예. 뭐 심지어는 또 GS 편의점도 그런 예. 공간에다가 또 이제 점포를 오픈하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수익성은 딱히 뭐 모르겠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또 다시 이게 뭐 이렇게 사그라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수익성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뭐 어떤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예. 그래서 일단 그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은 일단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국내는 이 네이버의 제페토가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네. 근데 이제 막상 좀 처음에 엄청난 기대를 모았는데 막상 이게 보니까 제페토의 실제 가입자들이 미성년자,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 애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선 외국인 미성년자. 그러다 보니까 아. 숫자는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소비를 할 만한 좀 의미 있는 경제적인 네. 그 여기 좀 그러네요. 있는 그런 네. 소비자 가입자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사려면 엄마 아빠의 예, 도움을 빌려야 되는.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냥 예전에 있던 그 싸이월드가 네. 우리 내국인 위주의 성인 위주니까 훨씬 더 오히려.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기업들이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정작 근데 이런 제페토 관련된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네.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는 아직 좀 이 그 제페토 내 이런 생태계가 아직 좀 경제적 측면에서는 좀 더 네.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뭘 해요? 뭐 그냥 뭐 아이돌 가수와 뭐 만남 뭐 이런 것들은 기사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자의 아바타를 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단 그 안에서 UGC라고 유저 제네이티드 콘텐츠나 그 안에 내부에서 만든 콘텐츠나 나름의 생태계가 점점 생겨나가고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존의 가입자들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또 추가적인 가입자가 들어가고 또 이 제페토 관련된 이
플랫폼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보기는 좀 어찌 보면은 좀 우리 어른들 보기엔 좀 재미없고 좀 유치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덜, 대신에 좋은 건 덜 폭력적이고 덜 선정적이지만 그 아쉬운 데 이제 그런 게 좀 더 점점 현실에 이렇게 더 근접해 나갈수록 어느 순간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네. 제가 보기엔 좀 제대로 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좀 단기간적인 그런 사고 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게 오픈되자마자 모두가 와 할 만한 것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너무 먼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단 말이죠. 네. 콘텐츠보다는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뭐 VR이나 뭐 AR 뭐 기기들을 MR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아, 지금 저도 이 질문에서 요즘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에는 그냥 메타버스에 메자만 붙어도 막 주가 갔는데 네.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일단 당장은 일단 이 콘텐츠 뭐 게임, 뭐 엔터, 미디어, 네. 웹툰 이런 쪽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메타버스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꾸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 메타버스 안에는 콘텐츠가 필수라서 단 결국은. 의미가 실체가 있고 이 성장이 담보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콘텐츠들은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데 전 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기기가 보급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성상 이 IT 상장 업체들과의 이런 그 연관이나 수혜가 크기 때문에 좀 네. 올해는 특히나 이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 그 MR, 아까 말씀드린 MR 헤드셋, AR 글라스, 거기에 수혜가 있는 IT 업체들을 한번 좀 더 의미있게 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뭐 좀 제법 개수가 되나요? 국내 상장사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여기에 이제 아직 출시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 뭐 예를 들면 애플의 MR 헤드셋이나 뭐 메타의 그 기계 같은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네. 뭐 얼마만큼 수량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 매년 최소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좀 공개하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제법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주로 미국 업체들 위주로 진행되지만 네. 언젠가는 우리나라 글로벌 IT 회사인 삼성전자가 됐건 LG전자가 됐건 이런 국내 유수의 IT 업체들 또한 이쪽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이쪽 관련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공부가 필요하네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었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과는 사모 종목명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겠다고 했던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위메이드, 컴투스가 미국의 AR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메타버스 기대감이 저무는 시점에서 나오고 하필이면 그 이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딱히 그렇게 막 뭐 주식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었는데요. 어때요? 뭐 NFT라든지 뭐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다 어찌 보면 다 연결고리 선상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래도요. 일단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 그 사람들을 가장 끌어들이고 가장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면서 또 그 안에서 가장 소비를 할 수 있는 있게 하는 가장 최고의 원천 IP는 역시나 게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우리 그동안 보시면 우리 네. 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안에 그러니까 열광하고 들어가 있고 예, 좀 안 네. 좋은 말로는 거기에 빠져 있고 네. 그 안에서 소비를 하는 그게 네.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흔히 말하는 뭐 게임 페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단 게임이 좋은데 단 그중에서 역시나 사람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파워풀한 게임 IP를 가진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작년에 좋았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그 게임 주가건 그와 연동된 코인 네. 가격이 급락했는데 또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그 테나 루나 사태가 있어서 되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아 이게 원천 IP와 연동이 된 것과 안 된 코인의 차이가 비로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요, 그 위메이드의 대표적인 코인의 위믹스는 오히려 네. 바닥 대비 최근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위믹스는 이 원천 IP와 연동이 되어 있고 하나가 아니라 점점 그 위믹스 생태계를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또 관련한 종목도 주식 네.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이잖아요. 최근에 루나 테라 사태가 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좀 이게 다른 이면에서는 그래서 이 해당된 코인이 실제 실체가 있고 성장 가능한 이 원천 IP들과 얼마나 더 연동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좀 아픈 계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네요. 이렇게 게임주들이나 그와 관련된 코인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는 네. 이와 코인과 연동된 이 게임 IP가 얼마나 실체가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하고 또 단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런 그 연동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또 네. NFT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NFT와 연동된 원천 IP와 그리고 그의 생태계 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앞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으실까. 어때요? 예.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뭐 게임 좀 하십니까? 아, 예, 저는 뭐 제 직업상 게임을 일단 뭐 새로운 게임이나 그럼 안 할 수가 없고요. 단 이제 네. 한 게임을 계속 하지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어떤가 한번 예, 보시는군요. 한번 보고 또 주변에 네. 반응 체크해 보고요. 뭐 네. 회사에도 전화해 보고 또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이 게임주에 대한 직접 투자는 법적으로 못 하는데 네. 좀 코인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예,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P2E에 대한 어떤 제도가 예. 어느 정도 좀 풀어진다면 예. 또 이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예,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요 이 게임주들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온 것 중에 현 정부의 네. P2E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발표하면서인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만 해도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건 좋았는데 과연 이 P2E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사행성 이런 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게임 유저들은 이 P2E를 하려면은 이 그 해외 서버로 들어가서 우회해서 해야 됐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 좀 이 P2E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좀 조치를 취할 거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게임주랑 관련된 코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도 좀 P2E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P2E가 활짝 열린다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이 실적과 앞으로 성장 그리고 그와 연동된 블록체인에 있어서도 네.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뭐 플랫폼, 콘텐츠, 예. 게임, 뭐 IT, 기기 뭐 다 아울러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또 이게 봉착하는 것은 다 성장주잖아라는 예. 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인 예. 것 같아요. 금리 인상기. 이제 앞으로도 주구장창 연준이든 한은이든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성장주에게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속에서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도요. 네, 뭐 이런 것, 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열어둬야 되는 것인지 예. 이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전통적으로 주식 이론상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될수록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래서 이미 작년에 급등했던 성장주들이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엄청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내건 해외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 최근에 반등이 나온 건 일단 조정을 받았고 그럼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역시나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축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반적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성장주일지라도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업체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실적이 안 나오거나 실적은 생각보다 별론데 그냥 무슨 모멘텀만 가지고 했지만 올해는 이런 것도 가지면서 실제로 기존의 투자 에 대한 성과,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수혜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 대비 실적이 증가하는 업체들, 예, 그리고 좀 그 다른 비교 대상 대비 너무 이게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 않은, 단기간 급등하지 않은 좀 이런 종목에 네. 대해서 좀 이렇게 선별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관심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기대감에 오를 거야, 성장할 거야가 아니라 실질 찍히고, 더 찍힐 그럴 기업들을 추리는 작업을 우리는 예. 계속 끊임없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한 이슈 생기면 위원님 모실게요. 네. 아, 예, 너무 네, 유성만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